금단의 미라를 앞세워 마스킹 승의 왕자를 노린 다크맨. 마이크맨이 금단의 미라를 막아내고 4차원의 문이 열리면서 빠져버린 다크맨과 퀸마마의 행방. 새 희망 사우나맨. 아, 냄새. 뭘 먹는 거야, 대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유, 비행기를 처음 타나. 아예 티켓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바이크맨! 자장맨, 우주의 평화는 이 바이크맨이 지킨다고. 우주 평화? 그저 내 이 비행기의 평화나 좀 지켜주시지, 웬수야! 예, 시작부터 왠지 불안한데. MMF 지구 대회도 무사히 치르고 다킹은 이제 한숨 났잖요. 그렇지요, 시나맨? 아, 예, 그렇습니다. 다킹이시여. 마스터께서 오셨네요. 지금 이렇게 한가하게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닙니다. 수영복 입은 다킹은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나 조용한 것이 이상합니다. 다크맨은 쉽게 포기할 녀석이 아니란 걸 아시지 않습니까? 다크맨. 다크맨. 그런데 다크맨이 누구죠? 아, 그래요. 마스터도 우리와 함께 물놀이나 즐기자고요. 여기가 바로 지상 최대의 물놀이 공원 퉁덩퉁덩 워터파크. 드디어 비행기까지 타고 오고야 말았어. 이 세리님이 말이지. 세리야. 어? 이런 곳이면 입장료가 무지 비쌀 것 같은데. 어머머, 준 오빠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짠순이 세리한테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나 봐. 어? 기대하시라. 이것이 바로 우주 최강 신용카드 마스크 골드카드. 마스크 골드카드? 그게 뭔데? MMF 우승 상금으로 받은 전 우주 어디서나 마음껏 쓸 수 있는 만능 카드. 이제 더 이상 궁상 맞은 돈 걱정은 끝이야. 바이크맨에게 고마워해. 이게 모두 MMF에서 우승한 바이크맨 덕분이니까. 어? 그러고 보니까 아까부터 바이크맨이 안 보이네? 어디 갔지? 어, 아, 저기 있다. 어, 바이크맨! 왜 그러고 있어? 비행기 멀미에 배탈해. 비행기 멀미? 속도광인 바이크맨이 멀미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무리 공짜라지만 비행기 기내식을 25그램 먹는 바보가 어딨어. 탈이 안 나는 게 이상하지. 얘들아, 미안해. 오랜만에 여행인데 나 때문에. 난 괜찮으니까 모두 재밌게 놀도록 해. 이제부터 놀이 시간! 세리야, 너무 좋아!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아! 귀여운데 비키니가 드디어 빛을 보네. 나도 같이.
어떠냐, 사우나맨의 솜씨가? 이렇게 친절 알았다면 이 꿈꾸는 생활이라 알았다면 비켜! 알았다면 빨리빨리 비켜야지! 크게 다칠 뻔했잖아! 세리야 비켜! 아이고... 풍당풍당 워터파크를 찾아주신 여러분, 지금부터 사우나맨과 함께 건강체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체조라고? 자, 다같이 따라해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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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풍덩풍덩 워터파크의 최고 인기 스타는 바로 나, 사우나맨이야. 사우나맨! 아니, 여기서 뭐하고 있나? 차례차례면 여기가 아니고 사우나 아니야! 손님들 때문에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왜 맨날 여기서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어? 그게 말이죠. 차례가 정식 안전요원이라도 되는 줄 알아? 내 급 사우나실로 돌아가! 좀 안 됐다. 그치, 준 오빠. 그러게. 아, 개운해. 근데 왜 여기에서? 배터리 넣어서 화장실을 하도 갔더니 탈진했나? 아? 이상하게 몸이 개운하네. 자고 난 뒤라 그런가? 아, 내 평생 이렇게 즐거워 보긴 처음이다. 이게 다 바이크맨 덕이긴 하지만 말이야. 그나저나 바이크맨 말이야, MMF도 끝났는데 이제 뭐하지? 뭐하긴 당연한걸. 다음 MMF를 준비해야지. 안 그래? 아, 기필코 우승해서 왕창 벌어드릴거야. 다들 여기서 뭐해? 저쪽에서 지금 돌고래 쇼를 시작한다고. 뭐라? 돌고래 쇼? 가자. 얘들아, 아까부터 바이크맨이 안 보이는데 괜찮을까? 어? 돌고래 쇼! 아휴, 아무도 바이크맨 걱정은 안 하고 있네. 아니, 그나저나 얘는 대체 어디 간 거지? 여긴 실내 수영장인가? 근데 왜 아무도 없지? 에이, 차가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저게 정말 사람의 등짝이란 말인가? 저 등짝을 다 닦으려면... 잘 부탁하네. 자, 그럼 시작합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님. 자, 이제 부탁하네. 더 이상은 못하겠어. 난 사람을 구하는 그런 멋진 일을 하고 싶단 말이야.
뭐야? 웬 수영장 바닥에 바위도 있고 산호도 있지? 여기 수영장 맞아? 아무래도 이상해. 왠지 엉뚱한 곳에 들어온 것 같던데. 뭐야? 아유, 갑자기 왜 구경물이 앞이 잘 안 보이잖아. 저 앞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아이크맨 슈퍼스피드 헤엄치기! 어때? 어지럽지? 예! 휴! 잘했다. 수중 생물들을 모아놓은 사육장에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한 녀석? 아니, 저 녀석 뭐야? 저희가 어딘 줄 알고 들어간 거야? 큰일입니다. 저 녀석 계속 가다 보면 가다 보면 뭐? 100만 볼트 전기가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비상! 가도 끝이 없네. 저건 또 뭐지? 왠지 불안해지는데. 아무리 수족관이지만 인어가 어디 있어. 인어는 동화책 속에서나 나오는 상상. 와, 거봐요. 인어 맞잖아요. 이사! 이 소리는 워터파크의 긴급 상황을 알려주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야! 최고의 수상안전요원 사우나맨을 부르는 소리! 출동 워터파크 구조대장 사우나맨! 가기는 어딜 간다고 그래? 밀든 데는 마저 밀어야지.
세리야, 무슨 일이 생겼나 봐.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도 어서 나가자. 어? 저기 뭐야? 어? 아이, 파이크맨, 무리를 걸어다니는 기술은 또 언제 배운 거야? 다 살려줘! 맞다, 지금 잠수할 만한 상어랑 파이크맨! 수족관을 뛰쳐나온 백상어가 돌고래 쇼장을 지나서 쇼장을 지나서 뭐? 빨리 좀 말해! 수로를 타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야외 풀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에? 아, 저 지배인님! 지배인님! 사실 더 큰일이 있거든요. 지배인님, 정신 좀 차려보세요. 더 큰일이라니?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딨어? 독짐 해파리들이 사는 수족관도 문이 열렸어요. 그 해파리들도 야외 풀장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독짐 해파리? 지배인님! 지배인님! 상어야! 상어가 나타났어! 아이, 상어는 무슨 여기가 진짜 바다인 줄 알... 어? 이대로 사람들을 위험해. 그렇다면 저건 독침 해파리들이 나타났어요. 누가 우리 아이들 구해주세요. 다들 대피해요! 여긴 사우라맨님 막을 테니까! 이 녀석들 어서 수족관으로 돌아가지 못해! 이야! 사우라맨 초강력 소용돌이! 어쩌어요, 사우나맨? 아니 뭐 그냥 제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박수까지 필요 없는데. 파이크맨, 정신 좀 차려봐. 어? 어떻게 깨어날 생각을 안 해? 많이 다친 건 아닐까? 비껴보세요.
여기가 어딨지? 와, 대단해! 바이크맨이 정신을 차렸어! 기력을 회복시키는 슈퍼 마사지 사우나맨입니다요. 사우나맨이라고? 대단한 능력이잖아. 저 녀석이 우리 체육반 팀 닥터로 들어온다면. 더 이상은 무리야. 도저히 더는 못하겠어. 걱정하지 마. 사우나맨의 슈퍼 마사지가 있잖아. 야! 고마워, 사우나맨. 덕분에 처음과 같은 파워를 되찾았어. 사우나맨만 곁에 있다면 바이크맨은 쉬는 시간마다 체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 그렇다면 사우나맨, 당신을 우리 왕초리 체육관 팀 닥터로 모시겠어요. 돈은 걱정 마세요. 원하는 대로 다 줄 테니까요. 신비한 회복 능력을 가진 사우나맨을 만난 세리와 바이크맨. 사우나맨은 과연 세리의 바람대로 체육관 팀 닥터가 될 것인가? 아,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깨어난 다크맨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하하, 궁금하다, 궁금해.